이제 동물, 식물의 그 차이를 금방 이해하셔야 돼요. 식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분열수다, 분열수다. 동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, 자, 우리 사보세요. 쫙 해갖고 사춘기 때 되면, 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른 키 되어버리잖아요. 그 다음 스탑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늙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. 식물은 끊임없이 분열했다가 스탑하고, 분열했다가 스탑하고, 이래갖고 이게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걸 명확히 볼 수 있는 게 올 겨울 되면. 앙상한 나무잎 다 떨어지고, 나무 가지만 있는 거 보세요. 자, 나무 가지가,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나무에서는 잎에밖에 없어요, 살아있는 거는. 그렇게 일단 단순하시겠어요? 그러면 가을이 되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무에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. 자, 따라서 나무에 사랑은 하나도 없다. 온도지만,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다 또 딴지 걸지 마세요. 일단 엄밀하는 사람도 있어요, 뒤에 이야기가. 일단 90% 다 죽었어요. 그렇게 하지 말고, 자, 따라서 100% 죽었다. 찬바람이 불면 100% 죽어야 돼요, 나무들은. 자,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나와요.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죽은 거 아니잖아요. 안 죽었다면 다음에 새로 살아나잖아요. 그러면 그 죽었는 그 기간 동안 쪼매는 부위가 살아있는 거예요. 네, 그게 바로 뭐냐면, 자, 식물학에서 세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. 따라하세요. 삭. 내가 경상도 말을 싹! 따라 싹! 이거 맞나? 자, 따라서 영어로 하세요. 영어로도 빨라요. 자, 따라서 버드.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. 그,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. 요 부분만이 살아있어요. 아시겠어요? 이 사실한 개념이, 버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내가 계속 일주일 동안 뭘 찾았나 하면, 어제도 계속 산책을 하면서, 여러분들 삭을 많이 보잖아요, 보기는. 보는데 그 개념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, 삭이라는 개념이. 삭이 왜 중요하냐면, 첫 번째 이야기 드릴게요. 식물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삭을 봐요. 지금 요 그림에서 삭이 어디 있냐면요, 요 그려줄게요. 삭이 요렇게 나요. 자, 무슨 이야기냐면, 항상 관찰 한번 해보세요. 저 풀이든 나무도 상관없어요. 잎이 이렇게 나오면, 자, 잎이 이렇게, 잎도 두 종류입니다. 나무 줄기에서 곧장 나는 잎도 있어요. 가지를 약간 요 잎병이라는데, 요렇게 해서 잎이 나면요. 잘 들으세요. 미리 내 중력표 두 번 이야기 해줄게요. 나중에 다시 그려줍니다. 삭은 어디 있냐면요. 반드시 나무 가지 위에 요렇게 있어요. 자, 이게 나무 가지였는데 말 잘못했어요. 요 잎자루입니다. 자, 잎자루. 잎자루는 가지가 아닙니다. 근데 이 삭이 왜 중요하냐면요. 자, 질문. 나무라는 게 본질이 뭐냐면, 나무를 본질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나무 잎이 다 떨어져 보면 가지가 있잖아요. 나무의 본질은 어떤 쪽이 가지요, 가지. 그러면 계속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질문했던 게 뭐냐면, 스스로 원래 와서 자란 가지가 어디 있느냐. 이 나무가 30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반드시 이 나무에 원래 자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요.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. 이거 쉬운 질문 아닙니다. 지금 단독 나갔고 쉬는 시간에 원래 자란 부분이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. 그 상식이잖아요. 몇 년 자랐을 거니까요.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, 그게. 식물학에서. 원래 자란 걸 내 결론 줄게. 정확히 알 수 있어요. 근데 정확히, 교과서는 정확히 나오는데 현장에 찾아보면요. 어려워요. 예, 상당히 굉장히 많은 나무 가지를 한 시간 정도 관찰해야 여러분들 그 현상 하나 볼 수 있어요. 막 묻혀갖고 잘 안 보여요. 뭐냐면 요거 있어요, 요거. 자, 뭐냐면, 여기에 가장 중요한 먼저 개념 뭐냐면, 나무의 맨 꼭대기라는 개념이 있어요. 자, 꼭지점. 자, 다시 한번,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. 식물을 볼 때 첫째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. 식물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는데, 첫 번째,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요렇게 해갖고, 자, 따라서 슈트, 루터. 두 개의 로켓이라 생각하면 돼요. 소지물밖에 안 자라요. 첫 번째 식물은. 그걸 뭐라 하는 따라서 풀이라 그래요, 우리가. 예. 자, 요거 개념이 어렵습니다. 수직으로밖에 안 자라요. 수직으로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야들은 1m 이상 자라기 어려워요. 넘어져요, 바람 불면. 예. 그 다음에 그래서 수직으로만 분열하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뭐냐면 따라서 정단 분열 조직. 예. 어피칼 메리스템. 따라서 어피칼 메리스템. 예, 뒤에 다 정리해줍니다. 그냥 즉 따라하세요. 뒤에 이거는 워낙 따라서 어피칼 메리스템. 어피칼 메리스템에 두 가지가 있어요. 수터 어피칼 메리스템. 네, 따로 외웠습니다. 그 다음에 루터 어피칼 메리스템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식물을 관찰해보면 사막지방에 가면 뿌리가 거의 뭐 수메드까지 내려가는 거 보잖아요.
고는 좀 잡다가 밑으로, 밑으로, 밑으로 이렇게 계속 지구 중심을 향해 갖고 로켓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대기중을 향해 갖고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초기 식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조직을 따라서 정단 분열 조직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은 수직으로 자라는 생명체예요. 그러다 보니까 호리하게 돼갖고 넘어지기 때문에 바람 불면 넘어지고 오래 못 자라요. 예. 킬 수 없어요. 예. 갈 때가 아무리 커도 뭐 3~4m 되기 어려워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출현한 게 뭐냐면 옆으로 자라는 자들은 횡단 분열 조직. 예. 그걸 뭐냐면 레터럴 메리스템. 계속 메리스템이란 말 나오죠? 옆으로 자라는 조직이 생겼다는 거예요. 그게 소위 말해서 단연생 식물에서 나온 게 그게 바로 나무의 출현이에요. 나무는 바로 옆으로 자라는 조직입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.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정단 분열 조직에서 수직으로 자라는 이게 다 있어요. 모든 식물. 이건 기본은 다 갖고 있고. 그것은 대략 3억 년 전에 출현했던 나자식물. 나자식물부터 옆으로 자라는 조직이 출현했던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요. 이렇게 하고 이거 두 가지요.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따라서 분열 조직. 자, 메리스템. 네. 자, 이 메리스템 하나만 알면 다 풀려요. 예. 네. 다 풀려요. 예. 네. 자, 그래서 요 이야기 해줄게요. 요 잠깐만 얘기하면 오늘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들, 요 강의가 목표가 있어요. 요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이 학습탐사, 몽골 가든지, 어디 학습탐사 가든지,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. 찾는데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, 이 관다발하고, 그 다음에 1년치 자란, 나무에서 1년치 자란, 풀에서 1년치 자란, 풀에서 1년치 자란 말은 틀립니다. 풀 자체가 1년치 전체가. 1년치 자라는 조직은 전체가 파래요. 맞죠? 풀은 전체가 파랗잖아. 맞죠? 파란 건, 자, 이 간단해요. 온대 지방에서는 파랗다는 식물의 본질은 1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. 매년 다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져요. 매년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 씨앗이 바로 뭐냐 하면, 자, 버더. 그게 사시요. 자, 사 중에, 사시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. 사 중에 가장 왕이 있어요. 딱 거기서 다 나오는 모든 사시 있는, 자, 따로 터미널 버더. 예, 맨 꼭대기에 사시 있다는 꼭 발견했어요. 싹, 싹. 싹, 싹. 예, 맨 꼭지쯤 있는 걸 터미널 사시라고 그래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자,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요 터미널 사시는 뭐냐, 뭐 같으냐 하면, 우리 동물 같은 수정란하고 같은 거예요. 야 다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야는 특별히 비늘로 갖고 보호가 돼 있어요. 굉장히 여러 가지 솜털이 나 있고, 여러분 벚나무든지 무슨 그 저렇게 나무들이나 이런 거 볼 때 유심히 봐야 돼요. 맨 끝을 봐야 돼요. 보기 어려워요. 나무 높기 때문에 안 보여요. 그래서 뭐 장미꽃이나 모든 거 볼 때 맨 끝단을 보세요. 자, 끝단. 식물의 본질은 맨 끝에 있어요. 왜? 자, 따라서 어피칼. 정점이잖아요. 정점의 분열 조직,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모든 잎은 거기서 생겨요.